땅 모양이 딱 이렇게 생겼네. 땅 모양이 명달 만만치 않게 했는데 땅 모양대로 풀을 쫙 지긴 했는데. 법원 경매 정보 무료로 보실 분 오늘의 경매 앱을 지금 당장 다운로드 하세요. 이거 1회 유찰되면 가지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야 2회 유찰됐어요. 지금은 얘기가 틀려졌어요. 지금은 적극적으로 입찰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돼요. 70억짜리 44억 9천까지 떨어졌는데 저는 전차수 56억에 최저가라도 누가 들고 가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노은혁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가 에이스냐면요. 여기에요, 여기. 너무 왔다. 요 라인이 아니고요. 좀 더 가야 돼요. 보시면 더 가야 돼. 더. 롯데백화점 가기 전에 롯데백화점 여기 보이시죠? 요쪽에서 이렇게 걸어와야 돼. 이렇게 걸어오면은 여기 롯데리아 지나가지고 그렇죠. 여기가 초메인이라고. 여기가 화랑의 시장이 있던 자리인데요. 저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을 거예요 아마. 요 건물. 여기가 예전에 화랑의 시장 건물이었거든요. 이쪽에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지하한다고 했는데 그러기엔 너무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갔고 4호선 창동역 가는 길에 이거 있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요 건물이거든. 요거 요 앞에 이제 지하철 다니는 소리가 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상기역 가는 길이고 이쪽이 지하철은 되게 가까워요. 건물 땅 모양이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이런 식입니다. 엘리베이터 없고 비주얼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위에는 뭐야 클라이밍 센터 있고요. 어울리진 않아. 그 다음에 무슨 뭐야 밑에 지하에는 노래방 있고 예, 순대국집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만 가면 4호선이에요. 땅 모양이 딱 이렇게 생겼네. 땅 모양이 명달 만만치 않게 했는데 땅 모양대로 풀로 쫙 지긴 했는데 앞쪽이 상계역 위에가 4호선 고가 그 다음에 이 정면으로 가면은 보이는 저쪽이 노은역이고 노은역에선 걸어서 한 3분 정도 걸리고 땅 모양을 이제 예측을 하고 왔는데 이게 받침자 사거리 큰호 중인데 위에가 클라이밍 센터가 있고요. 클라이밍 센터 운영하는 것 같아요. 실내 안경 지하가 노래방 2층이 인명구조 1층이 순대국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가보도록 하죠. 순대국이 있고 노래방 제가 한번 잠깐만 갔다가 이거 뭐야 이거 누구 계시네. 저거 위반으로 찍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저거 철거해야 돼요. 어차피. 이게 여기가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니에요. 실제로 주택으로 쓰고 있어. 올금색으로 되어 있고 4층도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현황상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하고 준주거로 되어 있는데 토지의 대부분이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이만큼 있어요. 그러면 아까 땅 모양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대부분 준주거 지역이니까 뒤쪽으로는 어차피 내 땅이잖아요. 여기는 아까 노은역이 여기 있고 다운타운이 이쪽에 있는데 상권이 여긴 좀 처진단 말이야. 근데 여기가 아무래도 젊은 인구도 많고 4호선이 상당히 가깝다 보니까 또 노은역이 더블역세권이에요. 4호선, 7호선 이쪽에 있잖아요. 제가 볼 때니까 때려 부신 다음에 위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차라리 다가구를 짓던지 아니면 근생으로 해서 근생의 세부형도 고시원으로 하던지 하고 1층에 식당 정도 돌려 놓으면 수익률은 괜찮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토지가 그래도 땅 모양은 좀 그래도 좋아. 122평 되고요. 준주거니까 감정가 70억인데 44억 9천인데 평가한 금액이 토지만 67억이에요. 물론 이제 이 토지 평당가를 시세를 반영했는지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셔야겠지만은 건물 가격 2억 7,500밖에 안 나왔거든요. 땅값도 안 되는 거야. 이거 이제 낙찰 받고 나서 명도하고 부시고 새로 져도 괜찮다라는 얘기지. 지금 차수에는. 그리고 이제 옛날에 준주거 기준으로 1층 같은 경우 1층부터 4층까지 56평으로 때려 넣었으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제시의 건물 어차피 다 의미가 없고 법원에 신고된 보증금 월세 합계 금액이 충격적이죠.
1250만 원이에요. 답 안 나와요. 1250은. 이게 다 팩트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 이양 없는 거니까 이 물건은 글쎄요. 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임대 수익률을 지금 있는 것보다 얼마나 많이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약간 미지수입니다. 미지수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없는 핸드캡이 있어요. 있고 상권이 좀 처진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1층이 순대국, 2층이 인명구조협회, 지하층 노래방, 노래방 맞죠? 2층 이렇게 돼 있어요. 신축 좀 고려하실 분들은 4층은 현황상 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주택. 이거 나중에 이행강 지금 맞을 수도 있고 요거는 보아하니까 옥탑방 비스무리하죠. 여기 신발 있는 거 보니까 얘가 옥상 올라오는 길이고 요쪽 보니까 물이 살짝 있네요. 방수도 해야 되고 자, 신축을 생각하신 분들 올 상가 건물로 짓는 건 좀 무리수가 있지만 땅가격도 안 되는 요 물건은 철거해서 신축해도 지금 차수에는 해볼만 하다. 그래서 1월 30일입니다. 지금은 임장하실 때가 됐습니다. 네이버 카페 오늘의 경매에 가입하시면 경매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입하셔서 소통하는 카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매 이하성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